이번에는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분, 이재명 의원. 좋아는 하지. 이재명 의원님이 왜 단식투쟁을 하는지. 난 참 잘하고 있다. 찬바람이 돌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 대표님의 그 기운이 많이 지금 수그러들고 있거든. 그러니까 어딘가 보면 돌파구를 너무 잘 찾으셨다. 근데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정말 이분이 쇠해지거든. 근데 이렇게 쇠할 때 만약에 그전 처음처럼 그런 걸 당했었다면 이분도 좀 안 좋으셨을 텐데, 이분은 지금 봤을 때 자기 스스로 수그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지. 환갑 20도에 몸이 많이 상할 거거든. 요번에 이 일을 갖고 나시면서 기운이 많이 상하실 것 같아. 그게 좀 염려되기는 거 하고,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안 들어주면 개기불리고 하듯이 그런 거 있듯이. 근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이분이 최후의 보류같이 지금 이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박수쳐드리고 싶어. 아,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? 운세가 사나울 때는 어쩌고 보면 당신 스스로 수그리는 식으로 그냥 나를 해하고 있잖아. 내가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내가 곡기를 끊어가면서 하고 있잖아. 근데 이 자체가 굉장히 큰 거라는 거지. 처신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, 그걸 보고도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했겠지만 아마 당을 화합하는데도 아마 그 요번에 좀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. 난 좋게 봐. 파이팅!